3, 2, 1, 4. 이건 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찌끄러불면서. 자, 국민 여러분들. 자, 저도 찌끄러불이자. 이거를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영화 보니까 같이 마시자 이 뜻이더라고요. 전라도 말로. 자,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부르려면 일단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를 먼저 하시고 가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은 오늘 오가 짧은 게 아니라 오늘은 시작. 오늘은 손을 한 바퀴 돌리. 오늘은 시작. 오늘은 돌리자마자 바로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해보세요. 시작.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자, 뒤에 크를 한번 넣으세요. 2조 시작. 아니요, 노래부터 하고 크를 해야지. 시작.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어제 막걸리 드신 게 아직 들 깨셔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소리보다 1조 같이 나와요. 1조 시작.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여기 달달한 포도주나 와인 같아. 좋습니다. 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부분이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위로 한번 가보세요. 위로 잡으세요. 자, 시린 가슴에 하면 안 됩니다. 또 2점. 시린과 가슴에는 단어가 별개예요. 시린 가슴에 이거지. 시린 가슴에 이어서 가면 안 됩니다. 시작. 시린 가슴에. 시작. 시린 가슴에. 그 다음 바람이 분다.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기는 왜? 바람은 한 번 불면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 바람이 분다. 시작.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외로움에는 떨어뜨려. 외로움에. 외로움에. 오메 해보세요. 시작. 외로움에 손으로 자르는 어머니가 있고 외로움에 고개를 자르는 분이고 저처럼. 시작. 외로움에. 그 다음 눈 자는 빨리 당. 눈물이 난다. 시작. 눈물이 난다. 자, 그럼 외로움에 이어서 시작.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가슴에 둘 셋 바람이 분다. 둘 셋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면 힘차게 달려온 해서요. 차자에다가 포인트. 힘차게 달려온. 시작. 힘차게 달려온. 이렇게 안 하면 보통 사람은 힘차게 달려온 합니다. 근데 진짜 노래는 힘차게. 시작. 힘차게 달려온. 그 다음 옆에 갑니다. 여러분들 후회 없는 내 인생. 시작. 후회 없는 내 인생. 자, 후회 없는 내가 바로 안 들어오고요. 후회 없는 내 인생. 끊어서 시작. 후회 없는 내 인생. 그 다음 저거요. 돈도 명예도 별것. 시작. 돈도 명예도 별것.
어떠라 여러분 어떠라 해봐요. 예, 이렇게 없다는 표현 돈도 명예도 별거 없더라. 자 가보겠습니다. 이 나라 준비 둘 쳐보세요. 힘차게 달려와 공부에 없는 내 인생 손으로 돈도 명예도 별거 없더라. 여기까지 박수 박수. 왜 이분 다 놔놓고 계세요? 제가 분명히 박수 한통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들 자꾸 긍정적으로 뱉으세요. 여기는 독서실이 아니라 노래교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들. 자 힘이 들 때 여기가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곳인데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힘이 들 때 부르면 시작. 힘이 들 때 부르면 저번째도 그렇게 불러서 가르쳐드렸는데 또 그래. 힘이 들 때 부르면 시작. 힘이 들 때 부르면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예, 악보로 가수가 부른 건 힘이 들. 자 어머니들 힘이 들 때 부르면 세 개로 나뉘었죠. 저는 안 끊어져. 힘이 들 때 부르면 안 끊어지죠. 근데 여러분은 힘이 들 때 부르면 이거 끊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냐? 들. 포인트가 부. 쳐보세요. 힘이 들. 요것만. 시작. 힘이 들. 때 하지 말고. 시작. 힘이 들. 때 하지 말고. 시작. 힘이 들. 때 안 할 때까지. 시작. 힘이 들. 오, 이제 됐죠. 그러면 거기다 바로 때를 붙여. 힘이 들 때. 시작. 힘이 들 때. 그 다음. 부르면 시작. 부르면 그 들자와 붙자에다가 손이 올라 보세요. 저 보세요. 힘이 들 때 부르면 시작. 힘이 들 때 부르면 자 1조가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힘이 들 때 부르면 오 대박. 2조 시작. 힘이 들 때 부르면 2조 박수. 손하고 입이 안 맞는데도 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틀려도 이렇게 막는 게 신기한 거지. 자, 가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힘이 들 때 부르면.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어디든지 달려원. 시작. 어디든지 달려원. 이건요, 서울에서만 부르면 달려가는 친구야. 어디든지 달려원. 그런데 제주도에서 불러도 가는 친구 어디든지 달려오 어가 더 길어야 돼. 자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가까운 데서만 부르는 친구는 어디든지 달려오 이거고요. 미국에서 불러도 오는 친구 어디든지 달려오 어가 어떻다? 길다. 예 그리고 빨리 당기세요. 힘이 들 때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오 서울에서 달려오는 친구는 어디든지 달려 제주도는 어디든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힘이 들 때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손을 이렇게 어 하라고 했는데도 안 써요. 하셨어요? 네. 2조 해보세요. 시작. 어디든지 달려 아까는 안 쓰더니 지금은 다 하시네요. 1조 시작. 어디든지 달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할 때 니자 앞에 한 박자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래하기 전에 손 시작 쿵 시작 쿵 쿵 할 때는 노래 안 나옵니다. 저보세요 저보세요. 네가 정말 시작. 네가 정말 자 때릴 때 니 하면 안 돼요. 시작. 네가 정말 1조 시작. 네가 정말 어 지금 한 어머니 이랬어 지금 다 들었어요. 2조 시작. 다 지금 또 네가 한번 틀렸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네가 정말 최고 시작.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자 1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리면서 시작.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2조 오면 1조 좀 닮으세요. 얼마나 잘했어요. 2조 시작. 네가 정말 최고
아, 이 정도 말도 잘합니다. 자, 2존에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안 쳐주는 분들은 이 1주 어머니가 놀지 마세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힘이 들 때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와. 삼성 띄고.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해보세요. 시작.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자, 어머니들 세찬이 지금 나온 것보다 어디든지 달려온 거죠. 새를 좀. 세찬. 아까 세찬이 아니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시작.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다 세게 때리면 재미가 없어요. 세찬 비바람이 불어. 그럼 저거. 앙앙앙앙앙앙.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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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조 시작. 어린애가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1조 시작. 불만이 참 많나본다. 그렇게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자, 하나 둘 셋.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다쳐도. 자, 함께 있어. 어머님들 앞에 한 박자가 숨어있어. 그 여러분 쳐보세요. 쳐보세요. 함께 있어. 시작. 함께 있어. 그러니까 때릴 때 벌써 한 나오고 싶은 분은 이걸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보세요. 함께 있어. 1조 시작. 함께 있어. 오, 대박. 2조 시작. 함께 있어. 입을 다물으라고 했지 다들. 편안하게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하나 둘 셋 넷.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마운 것은 어디로 표현해요? 마음으로. 고맙다. 어미들 보세요. 고맙다 친이 들어오면 안 돼요. 고맙다와 친은 떨어집니다. 고맙다 친구야. 여러분은 고맙다 친구야. 송강호는 고맙다 친구. 떨어지세요. 시작. 고맙다 친구야. 자, 고마운 친구가 어디 있어요? 옆에라고 소리 낸 사람하고만 놀세요. 옆에 있다고 해야죠. 옆에 있는데도 그것도요. 더 좋은 친구가 어디냐. 자, 좋은 친구, 고마운 친구가 어디 있어요? 옆에요 하고 옆에 봐주는 친구하고 놀세요. 맨날 친구 어디 있어요? 여기. 아무튼 자, 좋은 친구 어디 있어요? 여기. 자, 고마운 강사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속 가슴으로 시작. 고맙다 친구야. 그 다음에 사랑한다 친구야. 고마운 것 밑에서 사랑한다는 올라갑니다. 시작. 고맙다 친구야. 옆에 사랑한다 친구야. 자, 두 번은 때리면서 시작.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자, 두 번 때려보세요. 시작.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둘. 옆에 친구. 고맙다 친구야. 옆에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두 번.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박수 한번 주세요.